들어간 자리를 빼고는 다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지금 자신감이 쌓여있는 선수들이 오늘 베스트11으로 출전을 하였습니다. 최홍수 감독은 5자리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이봉수 대신 이강현 선수의 골키퍼의 교체가 가장 눈에 띄고요. FC서울의 안익수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강원FC의 최홍수 감독입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 K리그1 2021 37라운드 경기 FC서울과 강원FC의 맞대결입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상의 짙은색 하의의 서울,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강원FC입니다. 그런 조금의 좀 그런 느낌적인 생각이 선수들을 좀 더 몸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FC서울의 공격력 그리고 좀 수비력에서는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지 잔류를 확정 짓는다는 느낌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짧게 받고 올라왔습니다. 반대편으로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비가 빨리 거둬냈습니다. 유세훈 선수 일단 거대고 뒤쪽에 다시 한 번의 슈팅. 힘없는 슈팅이 일단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K리그 1에 잔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제 남은 두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고요. 빠르게 중앙으로 치러져 패스가 잘 들어왔습니다. 좋은 기회 이정협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정협 다소 아쉽게 임팩트는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 아, 잘 빠져 들어갔고요. 골킥 확인하고 슈팅을 때렸지만은 임팩트가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골문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앞쪽에서 김원균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었고요. 중앙으로 짧은 연결. 등진 상태에서 반대편 잘 넘겨놓습니다. 나성우가 들어와서 골키퍼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골키퍼 상황이었습니다. 조용 선수 잘 열어줬고요. 수비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나성호가 코너킥까지 이어갑니다. 감아줍니다.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뒤쪽에 슈팅! 기성용 선수가 먼 거리에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왔습니다. 김용빈 올라와 있고요. 네, 낮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김대원 쪽 빨리 갑니다. 과감한 슈팅까지 가져갔던 김대원이었습니다. 왼쪽 코너킥. 네, 공격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이런 코너킥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또 한번 낮게 골키퍼가 말했습니다. 중앙 쪽으로 높게 떠오른 볼 골키퍼 따냅니다. 양한빈 골키퍼. 나상호 중앙으로 이동하는데요. 빠르게 반대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잘 열었어요. 예, 윤종규 올려주고 중앙에서 발을 쭉 뻗어서 마크를 하는 김영빈. 김영빈 선수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강원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안익수 감독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팀을 맡아서 현재까지 강등권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만 잔류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반전에도 그에 못지않은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쪽은 FC서울이 되고 있고요. 자, 빠르게 중앙으로 넘겨줍니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였는데 골문 안쪽으로 지금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길게 왼쪽으로 펼쳐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확한 패스. 고요환 찍어 찾은 볼 중앙에서 볼에 살짝 맞았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마치긴 했는데 네. 볼에 속도가 오스마르 빠르게 전방 쪽으로 찔러줍니다. 고요한이 뒤로 나상호 스피드를 활약해 봅니다. 나상호 중앙 잘렸어요. 조영우 살짝 벗어났습니다. 조영우 감독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나상호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잘 뛰고 들어갔고 네.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슈팅도 나쁘지 않았는데 태클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정확한 슈팅을 조금 가져가지 못했는데 한교 선수의 태클도 칭찬할 만합니다. 네, 간결한 터치 이후에 강력한 슈팅. 박스 안쪽에서 한 차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해봤던 서울이었습니다. 이정협 반대 볐어요. 네. 그렇죠. 이제 선언을 세웠습니다. 한국영 선수의 좋은 패스. 측면에서 김대원 대원의 크로스입니다. 통과했는데요. 그대로 골 넣어놨습니다. 이정협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있었고요. 오늘 경기 이제 10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올라왔습니다. 헤더 불철됐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일단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선언했습니다.
아, 김영민 선수가 낙하지점을 못 찾았어요. 네. 예. 김영민 선수도 종종 올라와갖고 득점을 터트려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몸을 날렸는데요. 김영민 선수가 올 시즌에 벌써 세 골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반대로 넘겨줍니다. 머리에 닿지 않았고 또 한 번 통과하랍니다. 날카로운 크로스들이 측면에서 몇 차례 지금 올라왔었던 강원이었는데요. 왼쪽에 빠져있는 기성용 전진 패스 다시 이어받는 기성용이 파고 들어갑니다. 몸싸움 이겨내면서 들어갑니다. 기성용 오, 잘 맞았어요. 패스 스틱 막았습니다. 워낙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팔로세비스 쪽을 공략해봤던 기성용 선수. 안익수 감독은 수비 선수들에게 기다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경기가 다 끝나간 상황에서 안익수 감독도 무리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학교 캐리그원 2021 37라운드 경기 FC서울과 강원FC의 맞대결. 두 팀은 득점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FC서울이 잔류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안익수 감독은 서울의 감독을 역임하면서 목표가 잔류였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